자, 여러분 진짜 오늘 무슨 그 뭐냐 초콜릿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왜 이렇게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말인데 예선이부터 먼저 말해. 이거는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담은 건데요. 이거 살짝 보니까 잠깐만요. 작아서. 잠깐만요. 목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어우 너무 답답해. 네, 이거 있고. 안 되는 거지? 오늘 만들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만들어 볼 게 있는데, 어? 맞아, 두바이 초콜릿. 어, 두바이 초콜릿이 뭐예요? 두바이 초콜릿이 뭐예요? 아, 예설이도 하는데 언니가 모른다고요? 아니, 무슨 두바이 초콜릿?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이었구나. 하얗고. 어, 하얗고. 하얘? 아니. 초록색. 아, 초록색이야? 어. 오늘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 틀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 고를 거야. 네? 골라서 대결을 할 거예요. 어, 두 개씩 골라야 돼. 오케이. 응. 두바이 초콜릿 대결할 거예요. 예설아. 대결할 거야, 대결. 가위바위보로 해서 오케이. 재료 틀을 선택하는,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네. 만나진다고 예뻐. 와! 야, 보자기를 낼 줄이야. 맨날 가위만 내달라. 자, 예설이 골라주세요. 아이스크림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맞아,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처럼 만들 거예요. 예설이 고르세요. 누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이스크림 틀. 자, 예주 골라주세요. 나 이거요. 뭐야, 그거? 아, 곰, 아 곰돌이 틀. 알아야 될 게 있어. 틀이 작으면 작을수록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안에 내용물이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자 보면은 이 곰돌이 초콜릿 틀은 내용물 들어갈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자 참고해야 돼요. 근데 아이스크림 틀은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틀을 선택을 했어요. 재료는 또 이게 만들기가 조금 복잡해요. 무슨 키다이프라는 그 약간 밀가루를 얇게 펴갖고 그 피스타치오와 섞어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재료는 아빠가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중탕한 초콜릿을 준비를 했고 여기 이제 틀에다가 얇게 펴발라야 돼요. 딱풀 바르듯이 얇게 발라야 돼요. 자 시작해봅시다. 아빠 이거 대줄게. 이만큼 아빠? 중탕한 초콜릿은 금방 굳거든? 응. 그래서 펴 발라. 아 이거 어떡해? 그러네. 어, 아빠 곰돌이 어떡하냐? 응? 곰돌이 어떡해? 곰돌이? 그러니까 곰돌이 지금 곰돌이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곰돌이 고르는 건데. 얘들아 그게 아니고 지금 초코가 부족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끝이 아니야. 이거 다 쓰면 안 돼. 이거 하고 재료를 넣고 그 위에 초코를 한 번 더 발라야 돼. 초코가 부족하니까 우리 이거 예설이는 이거 하나만 하고 예주도 이거 하나만 하자. 안 돼! 어? 자 이렇게 초콜릿을 발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콜릿이 굳을 때 동안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죠? 놀면서 기다릴까? 초콜릿이 이제 거의 굳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됐는데 초콜릿을 이렇게 굳히면서 재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와사비! 네 와사비랑 네? 이거 뭐야? 이거 라면? 이거 라면? 와사비와 라면을 준비했어요. 자 이게 사실 라면하고 와사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두바이 초콜릿의 메인 재료입니다. 메인 재료. 아빠 이거 혹시 녹차야? 이게 뭐냐면은 피스타치오. 아 맞아 피스타치오 아까 전에 말했던. 어 피스타치오. 무슨 맛이야? 그리고 이거는 키다이프라 그래서 밀가루랑 뭐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뭐 설탕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예,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아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이거 쿠팡에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맛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맛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진짜 먹고 싶어. 예설이 맛 궁금하지 않나요? 아빠 이거 진짜 먹고 싶어. 근데 이게 아빠가 좀 잘못 만들었어요. 원래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굵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얇게도 만들어지고. 예설이 한번 먹어봐. 예설이도 줘봐. 내가 만든 거 어디 갔어? 예설이 줘봐. 예설이도 먹어봐. 예설이도 먹어봐.
자. 맛있죠? 무슨 맛인데요? 자, 무슨 맛이에요? 우유 맛. 우유 맛? 우유 맛도 나고 치즈 맛도 나. 아, 그래? 자, 이거는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볼래요? 응. 자. 너무 궁금해. 나만 먹. 맛있어. 먹어. 맛있어. 진짜로 이상하지 않아. 맛이 없어? 이게 왜 이렇게 아빠가 따로 분리를 해놨냐면은 이거를 사실 섞을 거예요. 내용물을 넣어주고 다시 초콜릿을 덮을 거야. 이거 섞은 다음에. 이게 바로 그 두바이 초콜릿의 내용물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만 좀 먹어요. 아, 재료 동나겠네. 세게 섞어주면 안 된대요. 왠지 알아요? 뭐 이게 세게 섞어주면은 이게 바삭한 게 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자, 이거를 섞은 다음에도 한번 맛을 한번 보면은 또 틀릴 거야. 야, 이게, 야, 비주얼은 진짜 아니다, 이거. 아빠! 어? 다 먹었다. 야, 이 비주얼이, 어우.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비주얼. 누가 통화된 것 같아. 우와. 이제 내용물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어, 내용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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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자, 이렇게 피스타치오 키다이프를 이제 내용물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중간, 이제 여기 위에다가 또 초콜릿을 한 번 더 입혀줄 거야. 입혀준다는 게 아니고 입혀줄 거예요. 자, 예설이는, 자, 예설이 여기다가 빨리 아이스크림 꽂아줘, 빨리 여기. 그렇지, 다 꽂아. 꽂아. 쭉쭉. 보여줄까? 그렇지. 와, 굳었어. 어, 벌써 굳었어? 네, 더워줄게. 자, 꽂으세요, 꽂으세요. 잘 들어가는데? 됐습니다.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돼, 이제. 아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아빠 내 거 망하게 하는 거 아니지? 틀렸다. 왜? 부족해. 아, 아빠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급하게 이거라도 좀 볼게요. 뭐야? 이거 초콜릿이? 어, 뭐야 이거? 와, 우와, 야, 이거 제대로인데 이거? 야.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게 뭐야, 아빠? 자, 이걸 이걸. 아,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냐고. 어, 아빠 부족한데? 부족한데? 어디 어디 어디가 부족해요? 여기. 이렇게 집에 있는 초콜릿을 다 긁어 모았는데도 지금 이거 하나를 못했어요. 비주얼은 좀 이렇지만 여러분 이게 완성품일 때 또 틀려요. 완성품일 때 냉장고랑 냉동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콜릿들. 자, 우리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만든 지 하루가 지났고요. 냉장고에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예설이 거. 예설이 거 먼저. 우와. 우와. 자, 예설이 거. 우와. 자, 과연 예설이 거 성공했을까요? 하나, 둘, 제발. 아빠 이거 빼줘. 자, 제발. 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자, 이제 예주 언니 거 성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이게 뭐야. 어, 비주얼이. 어, 도와줄까? 오, 오, 우와, 우와, 오, 오, 우와, 우와, 야, 우와, 대박, 엄청, 야, 엄청 이쁜데? 이거 파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우리 각자 만든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빵!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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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왜 그래?
예솔이는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안 샀는데? 아 그래? 너무 꽉 멀었나? 어? 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그럼 뭐야 두바이 초콜릿 성공인가요 우리? 네. 성공이에요? 근데 언니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왜? 맛이 어떻길래 그러지? 아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세워 세워. 어? 예콩이가 만든 두바이 초콜릿. 아빠 내 것도 먹어봐. 어? 맛있는데? 예설이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설이가 만든 것도 맛있네. 예설이 거 봐? 둘 다 맛있어. 내 것도 한번 먹어보자.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봤잖아요. 예설이는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예준은 두바이 초콜릿. 지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누가 더 두바이 초콜릿을 잘 만들었을까요? 저요. 이거는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달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 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럼 안녕 초콜릿도 먹어봐요. 안녕 마이.